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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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땡겨야지 바보 멍청이 똥땡겨 야 이제 꺼낼 생각 안 된다 야마 제 인생에서 오늘 이후로 더 이상 울 날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황소개 구리는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오늘은 저희 직원들의 좀 소원을 풀어줄까 해가지고 이제 채집을 출발을 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가장 잡고 싶어 했던 게 있어요 뭐라고? 왕사슴벌레 현수 뭐라고? 왕사슴벌레 입만 벌리면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오늘 이제 오브리더님과 생물도감님과 그리고 우리 용수와 함께 여기서 황소개구리가 많이 발견이 된다 해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용수 오늘 어떻게 한다고 온다고 했지? 왕사슴벌레 시작하고 나서 황소개구리 전문가 내가 물속에 들어갈 순 없으니까 오늘 많은 개체들을 잡은 다음에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장화 챙겨 와 드디어 황소개구리 서식지 왔는데 지금까지 좀 실패가 있긴 했었거든요 저도 인천도 가가지고 강화도에서도 채집해보고 했었는데 다 실패했는데 여기서 지금 울음소리가 들려요 저 구석에 애들 서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가위바위보 하자 이제 가위바위보 예스 와, 가위바위보. 나 지면 무조건 이겼어. 운명이다. 여기 황소개구리 올챙이 사시고 서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은 잠자리 치르다가 원래는 이게 족대나 아니면은 통발 그걸로 잡아야 되는데 와, 쪄 죽을 것 같다. 진짜 더워서 미칠 것 같다. 오오오, 잡아. 땡겨. 바보 멍청이 또. 자, 사방에서 족대줄로 잡고 있고요. 저는 주변 사이드에서 잠자리 치들고선 잠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워서 고풀어야죠 황소개구리만 잡기 힘들어가지고 다른 물고기들 주워봤는데 와 이쁘게 생겼다 토종 물고기들도 이뻐요 근데 별로 필요는 없어서요 이거 빨개 두어가자 야! 야 이제 꺼낼 생각 안 된다 야마! 저 럭키라지 야 빨리 팔아 저희 잡았는데 그 찍으실래요? 그 10초당 5만원씩입니다 빨리 갖고 나와 야 내 머리랑 너 몸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니까? 우와 잘한다 이야! 또 있었다고? 야, 빨리 올챙이 담아. 우와, 진짜 크다. 어? 한번 소리 들려줘. 장화를 하는 의미가 없는데. 고생했어. 좀만 더 고생해. 그러니까. 와, 야,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또 있었다고, 현수풍. 봄에 알을 낳아가지고 그 해에 다 성체가 되는데, 이 황소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에서 3년까지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크기가 크다 보니까 오랫동안 성장을 하는 것 같은데 잘 생각보다 잡기가 어렵네요 그래도 한 마리 나와줬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하려던 말이었어요 사실은요 당신에겐다 잠자리가 날고 있네요 잠자리가 고생하는 걸 보면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지금 한참 결혼비행 중이어가지고 잠자리들이 많이 날아다니고 있는데요 와 왕잠자리가 이거 물고기 먹는 게 아니라 저거 뭐야 다슬기 같은 거 아니 저거 개구리 올챙이 있잖아 아~ 올챙이 먹고 있는 거야 얘는 다시 넣어주자 채집을 한 지 한 1시간 정도 됐고 직업의 파업선 선원으로다가 지금 이제 채집을 일단 끝 어? 다음번엔 장화 더 비싼 거 사자 집갈 때 옷 사줄게 왕놈들 이쁘다 그래서 약간 좀 그 뭐냐 생물도감님 감성으로다 이렇게 딱 붙여놓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뭐 있었어 방금 제가 고추잠자리 보여드릴게요 얘가 진짜 리얼 고추잠자리거든요 우와. 저희가 봤던 그런 야매하고 달라요 블러드인데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새빨개? 그니까요 이건 인스타에 올려야겠다 와 진짜 새빨 같아 날리시면 안 돼요? 그래 아니 불안해요 제 왕잠자리 어디 갔어요? 어? 아까 날아갔어 자 이제 여기다 통발을 한번 설치해보고 포인트로 이동해서 다른 데 한번 도전해보고 일단은 통발 안에다가 이 미끼를 넣어놓을 건데 미끼의 경우에는 지금 환경을 해야지 않을 정도의 수준만 살짝씩만 넣어가지고 얘네들이 모여들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펼쳐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죠 그냥 생물 유튜버는 다 좋은데 처음 시작할 때 의욕이 넘치는데 산에서 한 1시간 있으면 의욕이 다 따운데 죽을 것 같거든 물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용서 들고 가자 와 근처 다른 소리 주었는데요 보이시죠? 황소울챙이가 여기서부터 서식을 하고 있어요 와 아까 이거 잡는다고 그 쇼를 했는데 여긴 널렸어요 오케이 야
지금 많이는 아니고 한 80% 정도 주작 들어갔거든요. 와, 펄떡거리는 거 봐. 여기가 더 잘생겼다. 로컬이 다르네. 와, 한 마리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딱 느낌이 왔어. 널렸어. 여기 많은 정도가 아니라 여기는 황소개구리 숲이야. 우와, 뭐야? 양말, 내 양말 좀 살려줘. 예, 예, 예. 우와, 찍고 있어? 우와, 나왔어요? 또 나왔어. 많이 나왔어, 여기다. 와, 크기가 남달라. 오, 우와. 와, 뒷다리에 그 흔적이 살짝 보일락 하잖아. 얘 뭐 먹고 살아요? 밥 먹고 살지. 아, 한 마리 있어요. 두 마리. 두 마리. 오, 얘는 거의 개구리인데요? 여기 희귀통 있어요, 희귀통. 강칭이 있어요, 강칭이. 강칭이. 오, 이거 찐다, 찐다. 와, 에이, 개구리야, 올챙이야. 자, 이렇게 앞다리까지 나서 이제 꼬리만 들어가면 이제 개구리가 성체가 되는 거거든요. 저 오브리 다니고 잡으신 거고. 자, 이런 강칭이도 오.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래, 이제 튀김망으로 잡아냈어. 얘도 이제 넣어서 잡은 거죠, 뭐야, 지금. 와. 나왔어. 와, 와. 들어갔다 오기만 하면 이렇게 나 외래종이 외래종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많다. 오, 이거 뭐야? 퍼쩍퍼쩍한데? 황소개구리 희귀모프. 새우 있어요. 이 참붕어네. 오, 새우다. 뒷다리 먹어. 오, 그 날렵해. 저. 한 마리씩만 잡히고 있어. 아, 우와. 얘 개구리인데요, 아예 그냥? 오, 황소개구리다. 어? 개구리요? 어, 황소개구리. 새끼들이 좀 허접하네. 못생겼다. 황소 개구리 잡았어요. 검은 검정 물고. 야, 여기 야, 여기네. 새우도 있고, 네, 새우 잡 두 마리 있어요. 참붕어도 있어. 오. 왜 절 보면서 그러세요? 소곤충이 많아요, 이거. 이렇게 물면 앞에서 뛰는 게 개구리란 거죠. 아빠 왔다. 여기 황소곤충이 많아. 이거 봐. 우와. 많지. 와. 여기다 하나 넣고. 여기다 넣고. 둘, 셋. 얘네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했는데요. 공항으로 와보니까 많은 데는 여전히 많아요. 개체수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그렇게 반복을 한대요. 근데 이제 그만은 얘네 충분히 생태 교란을 했어.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 열심히들 하세요, 황소개구리님들. 얘네 전 이제 그만 갑니다. 이제 못할 것 같아요. 뭐 또 퇴치고 나발이고 이번에 시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얘네를 조시려면 확실한 거는 이 습지를 조져야 돼요. 그냥 얘네만 없앨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채집이 끝났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에서 몇 시간 잡은 것보다 여기서 몇십 분 잡은 게 훨씬 많은데요. 사실 이것도 저희가 엄청 열심히 잡은 건 아니에요. 그냥 뜨면서 잡았는데 지금 개체수가 와. 근데 확실한 거는 이 외래종 퇴치는 황소개구리고 나발이고 제 인생에서 오늘 이후로 더 이상 올 날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황소개구리는. 내 손 봐봐. 먹어라 개구리 밥이다. 너 좀 이쁘게 생겼구나. 가라. 자, 오오오오오 뭔가 보였어 방금 진짜로. 오, 제가 있는데? 있어? 그쵸? 어. 큰 게 있는데? 어. 저게 어떻게 봤어, 뭐지? 봤어. 나 봤어 지금. 오, 있네. 있다. 한 마리? 두 마리요, 두 마리. 두 마리? 미끼가 좀 허접한. 야, 여기 크다. 몇 마리라고 하시죠 아까 전에? 세 마리. 그럼 짝수니까 제가 이긴 거네요. 축하합니다. 와, 나오긴 나오네요 그래도. 우와. 와. 오. 다리가 좀 나오겠는데 확실히 크다. 약간 표정도 있는 것 같아. 이 정도면 심술맞게 생겼어. 나머지 통발도 한번 걷어보자. 오, 뭐야 저거는? 확실히 여기 개체수가 적긴 하다. 근데 큰데요, 애들이? 어, 적은데 커 사이즈. 밀집도랑 그 차이가 있나? 오, 진짜 크다. 주름진 거. 아, 위에는 안 된다. 너무 못생겼다. 거의 이런 꼬리 쪽 보면 메기 같아.
아까 전에 갔던 데는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거기에 비해서는 확연하게 적긴 했는데, 대신 차이라고 하면은 개체수가 없는 만큼 사이즈는 정말 남다르네요. 큼지막해요. 다시 놔주면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요, 여기서 잘 처리를 하거나 가져가서 얼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개체도 진짜 많다. 처음엔 개미하고 분간이 안 가.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사슴벌레? 있어! 올라가자! 연수야, 사슴벌레 잡으러 가자, 용수가. 저희 왕사슴벌레 잡고 가겠습니다.